안녕하세요, 슈림. 오늘 리뷰할 신발은 아디다스의 크레이지 인피니티입니다. 아마 코비를 보낸 저희의 저희를 달래기 위해서 아디다스에서 농담으로 만든 신발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황당한 신발입니다. 딱 보면은 아디다스에서 만든 첫 번째 코비 시그니처인 더 코비를 많이 오마주한 듯한 느낌인데요. 우선 275 사이즈의 무게는 550g을 넘고요. 그 이상으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. 보시면은 폼 재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어요. 그래서 이 신발을 보는 순간 느낌이 나이키 폼 포젯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, 장단점은 있습니다. 무게는 좀더 나가는 것 같고요. 쿠셔닝은 안에는 어떤 폼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, 뭐 부스트는 아니고요. 라이트 스트라이크나 아주 뭐 밀도가 낮은 EVA를 썼어요. 그래서 힐은 쿠셔닝이 여기 눌러진 거 보시면 알겠지만 푹신푹신합니다. 근데 이게 뭐 좋은 푹신함이 아니라 뭔가 좀 가라앉는 푹신함? 뭔가 반발력 있는 푹신함은 아니고요. 전족부에도 뭐힐투 드랍이 확실히 느껴지긴 하는데, 전족부에는 뭐 약간 좀 모자른 말캉함? 릴라드 데임 3랑 5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전족부는 그렇게 큰 느낌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신발의 제일 치명적인 점은, 레이스 루프가 뭐 있긴 한데, 여기까지 아무리 묶어본다 하더라도 이 위에 그 광활한 토박스는 어떻게 조율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, 발가락이 아주 신나게 이렇게 놀수 있습니다, 안에서. 볼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어서, 애매합니다. 뭐 캐주얼하게 신을 거라면 어차피 넉넉하게 한 반업 정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. 캐주얼하게도 뭐 너무 크게 신을 필요 없다. 뭐 적어도 칼바린 분들은 정 사이즈나 반다운 갖춰도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가급적이면 정 사이즈나 반업 정도 전 추천드리겠습니다. 힐 슬립은 패딩이 상당히 두툼한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힐컵 같은 걸 구조를 넣긴 했는데 꽉 잡아주는 느낌은 없고요. 그리고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뭉뚱하게 커서 그런지 이 베이스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이걸 신고 민첩한 좌우 격한 동작을 하면은 발목 꺾이기 쉬우니까, 예, 그럼 발목 접지름 안정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.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폼이 많아가지고. 근데 좋진 않습니다. 뭐 플라스틱 플레이트 같은 뭐 디테일링 방지 있고, 접지 패턴은 보이다시피 무식한 정직한 청어가시 패턴인데, 뭐 이런 청어가시 패턴은 뭐 아디다스 데임 시리즈 뭐아 5? 6? 사용됐죠? 전혀 접지력 없는 그 느낌? 예, 뭐, 데임 같은 거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해요. 그루브가 좀더 깊어서. 하지만, 예, 뭐, 그렇게 좋은 접지 패턴은 아닙니다. 그래도, 펌퍼즈 1에 있는 좀 성의 없는 청아가시나, 데임 5, 6에 있는 미끄러지는 청아가시 패턴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. 근데 이게 뭐이 무게를 감당하고 신을 수 있다면은, 예, 신으셔도 되겠지만 좀 더운 편이고요. 이 지퍼 뭐왜 아이뭐더 코비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그 혁신적인 모델이었던 슈퍼스타의 그 쉘토 같은 걸 약간 오마주하려고 한것 같은데, 뭐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꺾이지도 않습니다. 잘예뭐 역사 공부하거나 아니면 약간 코비에 대한 오마주, 코비 1, 더 코비 1의 조금 더 폭신한 버전. 왜냐하면 더 코비 1은 쿠션이 거의 없는 신발이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뭐 인솔이 쿠션의 전부였어요. 뭐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인솔은 거의 종이짝 같은 EVA 인솔인데, 탑 코팅은 보들보들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고요. 이게 뭐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통기성 그렇게 좋지 않고, 이 딱딱한 나막신 같은 거 신은 것 같고, 발이 정말 멍청하게 두툼해 보이네요. 네덜란드 그 나박신 그런 느낌이어서, 가격이 또, 예, 안드로메다급인데 22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절대로 그 가격에 사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. 이게 애매하잖아요.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아니고 라이프스타일. 라이프스타일이면 좀 통기성이 좋거나 가볍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. 디자인은 꽤 이쁜 것 같아요. 오마주를 하면서. 이 보면 약간 매트 같은 까칠까칠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. 가루 같은 게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예, 더 코비 원의 프로트로라고까지 못하겠고,
오마주 레트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퍼포먼스로는 550g의 중량감을, 중후함을 느끼고 싶다면 뭐 신으셔도 될것 같고요. 이해할 수 없는 신발이고, 이 안에 폼 재질은 뭐 좋은 것 같은데, 쿠비를 저희가 이제 8월 24일 날에 좀 생각하게 되고, 이제 죽은 날을, 헬기사고로 죽은 날에도 좀 우울해하는데, 저희 우울함을 날려주기 위해서 만든 아디다스에서, 조크로 만든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